안녕하세요, 쌍디입니다. 금일은 삼천포 대풍호를 타고 볼락 낚시를 나왔습니다. 지금 위치한 곳은 삼천포 발전소 앞이거든요. 이곳에 볼락이 아주 많다고 해요. 그래서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. 뭐 잘 나온다니까 저한테도 잡히겠죠.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지금 웜으로 별 반응이 없어서 청개비를 한번 달아봤는데 보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빵빵. 이게 뭐야 이거. 사이즈 큽니다. 와. 사이즈 좋다. 일망시 일보고했습니다. 몇 시? 원래 맞네.
요거는 지금 밑에 알이 나와서 자 그냥 방생해 줄게요. 끝나겠다. 지금 해카타 대표님이 직접 손질하고 있어요. 아, 방생 안 합니다 이거는. 아, 이거 괜찮죠? 이거는 한 20 되겠다, 20. 물만 틀어야. 올라가게, 아, 김밥에 딱 올려갖고, 너무 맛있는데. 이거 잡은 거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? 아, 네네네. 아, 쌍디 채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잡은 볼락입니다. 아, 손맛 좋네요. 자, 도시락 가져서 식사들 하시죠. 김치가 좀 있는데 엄청 많아요. 초점 아이고 안 보인다. 내가 안 보인다. 볼락회입니다. 볼락회. 바람이 이제 또 불기 시작합니다.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해서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다른 분들이 안 해서 저한테 많이 들어오셨네요. 다음에 다른 고정으로 또 방송하겠습니다. 방상어 사이즈 보십시오. 사이즈 와 방생하겠습니다. 와 유튜브 각인데 이거. 반대. 아 틀림없습니다. 네, 오늘 삼천포 볼란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피딩이 와가지고 막 채비가 내리가는데 막 물고 가고 이런 데는 오늘 없었습니다. 아쉬움이 나와야 또 오겠죠. 볼락이 이제 시작되니까 삼천포가 아니더라도 고정적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잡은 솜뱅이와 볼락을 가지고 맛있게 구워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겠습니다.